안 그러냐? 그러냐 안 그러냐? 롯데 타워가 뭐야? 뭐야? 빨간 거?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형. 앵두? 앵두 하면은 앵두가 저렇게 안 생겼는데? 앵두가 저렇게 생겼지. 아니야, 저렇게 안 생겼어. 저렇게 생겼나? 아니야. 우리 집에 앵두나무가 있었거든. 가지고 그 여름철만 되면 앵두 따먹고 그랬었거든. 그렇게 생겼지. 생기기는 저보다 조금 더 크지. 근데 뭔가 조금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느낌인데. 왜 기억이 너무 오래됐어. 오래되긴 했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있었으니까.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있었고, 2학년 때 이제 시내로 이사 왔거든. 그때, 여름에는 앵두 따먹고, 가을에는 대추 따먹고, 먹달기 알아, 형? 먹달기? 먹달기인지. 먹달기는 시커먼 건데, 그, 따먹으면 달짝지근, 약간 달짝지근 하면서 좀 시큼? 아니, 시큼은 좀 들리는 거고, 약간 달짝지근한 거 있어. 흑달기 말고 먹달기가. 아니, 먹달기라고, 이게 먹달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작은 포도 같이 생겼어, 그냥. 베리? 생겼다고? 작은 포도. 아주 작은 포도. 아니, 포도라고 하기도 뭐하고 되게 작아. 그래가지고 그 겨울, 가을에 그 따먹고 그랬거든. 달짝지근 해가지고. 아무튼 그걸 먹달기라고 불렀어. 나 어렸을 때. 근데 딸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생긴 건. 시커멓지. 먹처럼. 먹물처럼. 그 다음에 또 파리똥인가? 뭐 있었는데 보리똥인가 뭐 또 있었지.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그것도 따먹고 집에 나무 있어가지고. 예봉산까지 한 15분? 20분? 25분? 30분까지 안 걸릴 것 같아. 30분까지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형이? 아유, 물 좀 먹었더니, 씨. 부대끼네, 몸이.
젊은 봐. 예봉사 한 500m 남았어 이제. 천마지맥. 마치고개부터 천주교 모지까지. 없잖아, 옹길산 쪽으로 가는 길이. 아까 거기는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니까. 그게 이상할 리가 없지. 가는 길이 있으려면 여기로 해서 이리로 넘어야 되는데 이거,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만만치는 않겠지. 형 죽어봐라 이거지. 어, 팔당역으로 내려가는 거야. 죽기 싫어? 어. 아, 늙었어. 이것도 이 정도 했으면 선방한 거지. 오늘은 한 12km 탈려나? 그러면? 그건 될 것 같은데? 아까 아, 8... 안 찍었냐? 몇 킬로? 안 찍어서 아까 8점 몇 킬로 했어 아까 그 쉴 때 8점 몇 킬로 했거든 아까. 예전에 탔다 하면 16km 했는데 기본 16km 했는데 4시 됐네? 아이씨 자식 아까 저기서 올리지 올릴래. 네, 뭐로 알람이야. 4시 알람 같은 거 같아? 네. 4시에 뭘 하길래 4시에 4시 내가 뭐 때문에 알람 같은 거 같지? 4시에 퇴근 준비하나? 4시에 산책 들으라고 알람 같은 거 같나? 여기서 잠시 알람 끄고 가야겠구나.